안녕하세요. 오늘은 햄버거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구독자님 신청 요리인데요. 인앤아웃 버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냥 제 스타일로 만들어 봤어요. 베이컨 없으면 햄버거 아니죠. 제일 먼저 패티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진 소고기예요. 그냥 다진 소고기만 가지고서 패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달걀도 넣고 빵가루도 넣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소고기 갈아가지고 뭉쳐주시면 돼요. 다진 고기는 살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끼리만으로도 잘 뭉쳐져요. 이거를 등심을 갈아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그냥 다진 고기 마트에서 파는 거 했거든요.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하나가 너무 커서 저기서 떼어가지고요. 조그만 데다가 땜질을 해줬거든요. 저렇게 땜질한 것도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부터 그냥 스테이크랑 똑같이 취급하시면 돼요. 소금이랑 후추로 시즈닝을 해주시고요. 한번 뒤집어서 또 해주시면 돼요. 이때 소금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뿌리시는 게 좋아요. 소금은 다른 재료 없이 재료에다가 뿌려주시면은요. 재료의 수분을 지켜줘요. 처음에는 소금이 고기에 있는 수분을 뺏어와요. 왜냐면 제습제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 수분에 녹아서 다시 고기 안에 흡수가 되면서요. 고기 안에 들어가서 고기의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방지해준대요. 하지만 마늘이나 양파 같은 채소와 같이 소금을 뿌려주면은요. 고기의 수분을 뺏어오기는 하는데요. 다시 흡수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소금 뿌리실 때는 단독으로만 뿌리시고요. 양파는 썰어서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토마토도 얇게 썰고 있어요. 이제는 햄버거 패티만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스텐팬에 3분 동안 중불로 예열을 해 놨어요. 저기다가 종이 호일을 깔아 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눌러붙을까봐 하나라도 안 눌러붙게 하려고 깔았거든요. 근데 저 정도 예열하면 하나도 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종이 호일은 까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이 호일 깐 거는 확실히 브라우닝이 좀덜 됐죠. 저게 코팅팬으로 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스텐팬에다가 한게 브라우닝이 훨씬 잘돼 있어요. 제 패티가 한 2cm 정도 두께인데요. 5분 구워주시면 돼요. 처음 3분 구우신 다음에 뒤집으신 다음에요. 1분 있다가 치즈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불은 줄이시고요. 뚜껑을 닫아서 1분. 그래서 총 5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발연점이 제일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연기가 많이 나서요. 지금까지도 머리가 막 아프네요. 아보카도 오일 좀 별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햄버거 빵을 5분에 구웠는데요. 다 태웠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팬에다가 굽고 있고요. 이거는 기름 두르지 말고 앞뒤로 살짝살짝만 구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파는 앞뒤로 살짝살짝 구워서 매운맛만 가실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많이 익히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컨. 베이컨 없으면 햄버거 아니죠. 베이컨은 너무 바삭바삭하지 않게 그 직전까지만 구워주세요. 베이컨을 구워주시는 동안에 양상추 준비하시고요. 드레싱도 준비하세요. 마요네즈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을 썼어요. 그래서 그 드레싱을 빵에다가 발라주고요. 양상추 깔고 토마토, 양파, 그리고 고기를 얹었어요. 사실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깜빡잊고 녹화를 못했어요. 여기다가 구워놓은 베이컨을 올려주시면 돼요. 햄버거 회사들 광고할 때는 햄버거가 저렇게 두툼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사 먹어보면 엄청나게 날씬한 햄버거를 주는데요. 그거 그 회사들이 나쁜 거 아니고요. 엄청나게 소비자 배려한 거예요. 저렇게 두툼한 거요.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못 드세요. 저렇게 뚜껑까지 씌워놓으면은 도저히 우아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의 특권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패티 저걸 두개 얹어 먹어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먹어볼게요. 저는 햄버거를 위아래로 꽉꽉 눌러가지고 가능한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맛은 아시는 맛이에요. 그냥 햄버거 맛, 맛있는 햄버거 맛. 저 단면 보이시죠? 두툼한 고기가 씹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즈랑 베이컨, 그리고 토마토 맛까지, 그리고 알싸한 양파까지 같이 입안에 들어와서 아주 아주 맛있었어요. 맛있는 햄버거집
패티 고기로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쉬워요. 그리고 저거는 치즈 누룽지예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